체력 소모가 심하거나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 좀 원기를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한 오미자는 바로 옆 농장으로 옮겨집니다. 예. 지역에서 난 오미자, 고추, 그리고 오이, 여주 등 제철 산물이 여주. 한 꾸러미로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직배송되는데요. 과일하고 고구마, 뭐 밥, 뭐 이런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의 농부들의 일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여타의 유통과정을 과감히 생략! 생산자 직배송으로 당일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을 오후에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입니다. 배달이 바로 되는군요. 제철 꾸러미를 이용해 건강 밥상을 차리는 주부. 아, 꾸러미. 농민들이 집중성식을 제가 믿고 또 시키면 그날 이제 장복해가지고 바로 오니까 싱싱해서요. 꾸러미 중 꼭 빠지지 않고 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오미자청인데요. 예, 예. 다른 차나 음료 대신 오미자청과 물을 1:4로 희석시켜 즐겨 마신다네요. 색깔이 또 엄청 고와요. 맛있게. 오미자 사랑은 그대로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끝맛이 닝닝한데 그래서 그런지 맛있어요. 예. 아이들도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잘 먹네요. 아저씨가 고혈압이에요. 이제 저염으로 뭐 해먹을 게 없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오미자청으로 하는 요리에는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가요. 남편의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 모든 음식에 오미자청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연근에 오미자청을 넣어 조린 반찬은 남편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또 맛있겠네요. 네, 예. 데친 연근에 요구르트 오미자청 소스를 곁들여 별미로 또 드신대요. 오미자청을 넣어 양념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갈아서 이렇게 매콤 이렇게. 새콤 달콤한 네. 양념장에 아이고. 국수를 넣어 비비면 아이고, 잃어버린 맛있겠다. 입맛도 돌아온다는 오미자청 비빔국수 완성! 아 정말 맛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젓가락 들고 싶어지는데요. 저렇게 먹는 집이 있어요? 네. 있네요. 아유, 색깔이 고와요. 특별히 보약을 챙겨 먹기보다 평소 좋은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 건강도 지켜지는 것 같다고요. 저 집에 살고 싶네요. 아이들도 이렇게 샐러드나 오미자 주스나 여러 가지 음식에 넣어서 먹이면 잔병치레도 없고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미자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예, 식구들이 다 오미자를 좋아해요. 저희는 오미자가 보물 같아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오미자로 건강관리하세요. 아유, 탐스럽게 열린 오미자 열매. 네, 그죠? 네. 사실 저는 이 생과 열매를 지금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예. 오미자 생과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려 먹지 않나요? 네, 예. 건오미자 있잖아요. 예. 특히 건오미자는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에 우려내서 마셔야지 영양도 풍부하고 훨씬 그래요. 맛이 좋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아가씨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아주 여행하기 좋은 곳 알려주셨는데 이번 주말에 또 멀리는 못 가시는 분들은요. 또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홍은경 씨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홍은경 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네요. 네, 바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요. 대한민국 우수 상품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8도에 있는 우수 상품이 이곳에서 다 만나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려 1,3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5만 개의 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문을 열었는데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대요.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들 교구용품서부터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아이디어 주방상품 또 다양하게 있는데 아 이거는요 3년 동안 요거 하나면 빨래를 할 수가 있대요. 신기하죠? 아, 세제 없이 사용하는 거네요. 양에서 따뜻한 음식을 올려놓고 먹고 싶다면 딱 땡기기만 하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정말 다양한 상품들 많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건 정말 극히 1인 부분이에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 정말 많네요. 네, 네. 이분의 그 전시대가 있는 그 제품들은 네. 국내 그 중소기업체들이 직접 만든 그 제품들이고요. 또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해서
전국의 그 지자체들이 그 추천한 제품입니다. 네. 예, 사실 중소기업체 제품은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도 소비자들을 그 만날 기회가